할렐루야, 진리의 은혜로 오늘 2022년 7월 10일 양력으로는 7월 7일이 아니지만 7월 7일이면 우리 음력으로는 누가 만나요? 견우와 직녀가 만났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누구랑 만나요? 견우된 우리 예수님하고 직녀된 우리가 만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늘 집에서는 같이 사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부부 생활해보고 가정 생활해보고 친구들하고 생활해보면 어때요? 친구가 우리 집에 와도 놀고 나도 지네 집에 가서 펑퍼짐하고 놀 때 하고 그래도 어디서 멋있는 데서 만나자 해가지고 분위기 있게 입을 거 좀 입고 멋도 좀 내고 이래가지고 가서 만나면 어때요? 새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오늘따라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수준이 또 보이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에서 예수님과 살 때는 그냥 펑퍼짐한 그 모습 그대로 살지만 주님 앞에 주일날 올 때는 평소에는 예수님 어디 계셔요? 세계 각처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근데 주일날은 어디 와서 계세요? 성전에 와서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코로나인지 뭔지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우리나라 법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온 세계 그림자 정부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세계를 흔들고 사탄의 세계가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고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제 코로나가 좀 한시름 놓는다 했지만 정치방역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이 시켜주셔서 삽니다. 아멘. 마스크 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마스크 또 해야 되죠? 사회의 질서와 규범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갔을 때는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따르고 왜? 안 하는 나는 괜찮아. 걸려도 돼. 그렇지만 걸려도 내 문제야. 상관없어. 그런데 남들이 마스크 안 한 사람 옆에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부터도 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적어도 우리 오늘 선교사님 다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고 우리 집단님, 분단님, 뒤에 분, 할머니, 뒤에 분, 네, 집단님, 예배 딱 마스크 딱 벗고 여기 예배 두 분만 마스크 쓰셨어요. 벗으세요.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복인자라든가 이런 사람 쓰세요. 왜냐면 우리가 어른들을 만나러 가는데 얼굴을 낯을 가리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 외국에서 이란 이라크 같을 때는 이 얼굴이 가리는 거 있잖아요. 수건 덮는 거 그거 뭐라 그러더라 또 잊어버렸네. 그때 어른들 만날 때는 집안에서는 안 써요. 몸 바깥에 나올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 기억하고 있는 분 우리 선교사님 네. 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뭐가 많은가 뭐 집에 걱정하지 말라. 네. 네네. 예, 말씀을 받은 대로. 그런데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몰래 찾아왔잖아요. 유대인의 스승이면서 뭘 몰라서? 거듭남과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오래 믿고 성경을 머릿속에 다 알고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이렇게 합시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자 할렐루야 관계가 없다 그런 사람이 되면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딱 이렇게 합시다 깍지를 딱 끼고 요렇게 딱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왜 손을 붙잡았다고 하죠? 손은 자칫하면 놓기가 쉬운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애들이 엄마나 아빠 따라서 복잡한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손을 꼭 잡아요. 엄마도 꼭 잡고. 그죠? 애들이 더 꼭 잡아요. 그런데 언제 나요? 지가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보면 어느 순간 애가 놓고 그거 따라가는 거야. 엄마도 애가 손 잡은 줄 알고 엄마대로 뭐 이쁜 거 고르느라고 구경하고 댕기다가 애 놓친 것도 모르고 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그야말로 팔려가지고 예수님 손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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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그런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거듭나서 물과 성령을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죽었다가 살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이지 안 살아, 산 사람은 부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서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들림받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나라로. 할렐루야 아멘이다. 이왕 믿는 거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와야 되는데, 저도 첫 주고 성찬주도 있고, 또 내가 또 깜빡했어요. 우리 교회를 먼저 신경 쓰다 보니까 죄송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오게 됐는데, 이번 주 오면 또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안산 순복음교회 성도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먹여야 이 시대적으로 꼴을 먹이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번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내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안산에 있는 거 알아가도 돼요? 안산 무슨 동 무슨 몇 번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딱 알아야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망합니다. 지식이 없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죠. 호세아서에. 지식이 뭐예요? 평소에 내가 말씀을 읽어둬 가지고 내 마음에 딱딱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 성령님이 탁 클릭하면 어머나 하고 생각나서 그 말씀을 다시 합시다. 말씀을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멘이죠? 냉장고에 아무리 먹을 게 많이 떠도 내가 생각이 안 나면 못 그래 먹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첩첩이 쌓아뒀다면 속에 있는 거 기억이 안 나서, 너무 더워서 하도가 생각나서. 작년에 있던 하도가 아직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맛이 어때요? 맛이 같지 뭐. 응? 우리는 어떻게 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신성하고 신선한 말씀으로,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먹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연이어서 하는 말씀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보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4절, 384페이지에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알아들었어요. 답 찾았어요. 그리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부터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시작.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다 같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제가 그냥 읽기만 할게요. 여러분들 듣기만 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때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현재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이런 때래. 어떻게? 첫 때는 사람들이 자기만 살아요. 남을 위하는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전에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으면 사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간쓸게 다 빼주고, 어? 뼈마디, 육천마디 다 아프게 나아가지고 더 어떻게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서도 잘 살 때까지. 징징대고 울지 알 때까지. 집에 있는 건 남은 게 소금밖에 없을 때까지 퍼주고. 그렇게 살았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지들은 지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먹고 살 게 있어야 돼. 왜요? 옛날에는 장수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60만 되면 환갑 잔치해 먹고 죽을 날 기다렸어. 근데 지금은 80도, 70도, 90도. 노인정이 가면요, 90세 넘어야 앉아서 먹어요. 89세도 어떻게 해요? 언니, 언니 하면서 쟁반 들고 다니고 음식 나눠주러 다니고 심부름 다 해야 돼. 어떻게 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서 기본이 이제 100세야. 보험도 120세가 나와. 100세도 지나갔어, 이미. 90대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자식 때문에 노쇠하게 살아서 기운이 없고 아프고 병만 드는 채로 산다.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도 돈이 생기면 당신 건강식품부터 먼저 시켜 먹어. 내가 이달에 먹고 죽으면 그만이고, 살면 이거 건강해야 다음 달에 또 살 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세는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렇다 해서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 어? 자기 사랑.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자랑만 하고, 나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자랑만 하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세상이에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성은 무조건 없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무정해요. 남을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어도 미안하단 말 안 해요. 우리가 미안한 얘기 거국적으로 얘기한다면, 지난번에 또 우리가 그 북한에서 왔던 사람들은 목숨 걸고 탈출해가지고 왔던 한국땅에 딱 이틀 땅 밟고 정부가 걔네들을 보는 게 이제 딱 밝혀졌잖아요. 무정해도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유대교나 이런 데서는요, 예수 믿고 기독인이 되려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와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서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사랑의 나라를 같이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 따라합시다.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아멘? 참여했다는 거는 잔치에 가서 맛만 본 거야. 내가 잔치 주인공이 아니에요. 잔치에 가서 맛만 보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음식에서 맛만 보죠. 근데 맛만 보고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맛도 안 보고도 잘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맛도 봐야 되고 잘 먹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까? 네. 아멘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통 한번 풀지 않아. 한번 원수 맺으면 끝이야. 어디까지? 지옥까지. 응?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 없고 거룩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을 잘하고. 지금도 봐요. 뭐 이게 팩트니 뭐니 허구한 말 없는 말 만들어서 거짓말 씌워서 정권도 뒤집고 간첩도 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이날 일치고 앉았다. 절제가 없어. 안 참아. 주먹부터 나가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배신을 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을 하나님 사랑한 것도 보하고. 문제는 뭐냐,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남이 볼 때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우리가 과연 경건이 얼마나 있는가 돌이켜보자 이거예요. 오늘은 뭐냐, 우리 애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을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사자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네 은사가 좀 세냐, 내 은사가 좀 세냐. 보이지 않게. 은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그런데도 면허 딴 것처럼 은사 한번 받았다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 예언의 은사 받았다면 그게 뭐 그걸로 전용인 걸로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목회하면서 예언 은사니 질병을 고치는 은사니 뭐 남의 신명을 부는 은사는 왜 없겠어요? 다 있지만 그거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잠깐 주는 거예요.
늘 그거 가지고 점쟁이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우리 집단을 위해서, 권단을 위해서, 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전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을 뿐인 것을 믿으시고, 절대로 사람을 신성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이게 뭐냐면, 말씀과 진리에 확실하게 쓰지 못하고, 알긴 아는데 교회를 다니긴다는 진리의 말씀에 깊이와 넓이가 없는 사람은요, 어리석기 마련, 지혜가 없으니. 그런 사람들만 꼬셔도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닌다 해도 그런 사람만 누가 데려가? 이단이 데려가잖아요. 살짝 말 걸으면 실력이 지만 못하다 싶으면 그거 흔들어가지고 이단이 데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이 전문꾼들이잖아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여자는 이라고 그러죠. 여기 여자는 우리 같이 영적, 육체적으로 여자, 남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말한 여자는 모든 것이 연약한 사람을 말해요. 영적으로. 모든 것이 좀 약한 사람. 요런 사람들은 죄를 중하게,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가 죄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 사람을 따라가. 그러면 죄를 중하다는 건 무거울 증자예요. 죄를 무겁게. 어,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저도 주여를 안 불러. 여러분 그런 게 되면 항상 배워도 끝내 따라합시다. 진리에,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이라. 진리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사람이죠. 가다가 딴 길로 간 거야. 백화점에 엄마 따라갔다가 지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엄마는 엄마가 눈에 보고 앉았느라고 손다 놓고도 몰라. 애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엄마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난리 나죠. 나중에 엄마도 정신 팔려 보다가 어머 애가 없네 난리 난 거고 애도 정신 팔려서 장난감 가게 지나가다 눈에 팔려가지고 정신 어디서 놓쳤는지 모르고 방송을 하고 애를 찾고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송을 하는 데가 어딘가? 어디예요? 우리 성교사님, 너 기리를 먹었다. 빨리 엄마 찾아라. 하는 데가 어디예요, 성교사님? 방송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이 시대에 방송실? 우리 집사님, 우리 암수 사냥하는 집사님? 암수 집사님? 어디예요? 우리가 방송해서 우리 영혼들 찾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크게 안산순복음교회. 교회에서 영혼 찾잖아요. 찾아주잖아요. 여기가 영적으로 엄마 노릇을 하는 데잖아요. 성령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젖을 먹이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유모들이잖아요. 지금 믿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와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맛있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제가 오는 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그러니까 오늘도 왜 반갑지? 오늘도 목사님 모셔서 맛있는 거 먹여줄 거야. 아멘? 우리는 딴 거 하러 오는 거 아니야. 오직 말씀 먹으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뭐냐? 한마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자가 되었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구별을 딱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 자식이 하나님을 닮아야지. 아멘? 근데 하나님을 닮는 조건이 여기에 보면요. 이제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갔던 대로 다시 갈게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오늘 불러서 먹이는 게 뭐냐면 너희가 더욱 힘써서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크게 하면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도 믿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도 믿습니다. 분명하게.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역은 어디예요? 안산순복음교회. 크게 한번 합니다. 안산순복음교회. 여기가 구역이에요. 하나님 붙여준 구역이. 딴 구역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붙여줬기 때문에 신나 좋으나. 세상에서도 부부가 만날 때 뭐라 그래요? 누가 맺어뒀다? 하늘에서 맺어뒀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자로? 천생 연분. 연분.
그랬더니 어떤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로 말해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평생 왼수예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온 전국이 다 웃었잖아요. 어? 우리는 천생 연분이야, 예수님하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수준에 맞게 가야지.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시집가면 수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너무나 좋은 신랑이죠. 더 이상 어딨어. 어? 저부터도 그런 신랑 없어도 혼자 살아요. 그런 신랑 있으면 나도 시집가서 가정 가지고 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첫째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은 일단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제 거기다가 그 믿음에다 신부가 결혼식 하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신부 화장을 해야 되잖아. 아멘. 오늘 나 이런 말 여기서 오늘 처음 해보는 거야. 원고도 없이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해. 저는 안 줘도 기도가 뭐냐. 오늘 가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그분들이 재미나게 들을 때 진리의 말씀에 쏙쏙 들어가게 해주세요. 꼭 말씀만 전하고 오진. 이게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가졌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있었죠. 그러면 분발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첫째 믿음이 있다며 이 몸에다. 거기다 뭘 하래요? 덕이 있어야는. 덕으로. 여러분 화장할 때 뭐부터 발라요? 세수하고 스킨부터 바르죠? 여자들은. 그러니까 스킨 바르는 게 뭐냐면 덕으로 발라야 돼. 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간장종지가 있고 항아리가 있어요. 예? 똑같이 음식 담는 거라도 밥상에다 항아리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찍어 먹는 거, 양념 맛있는 거는 예쁜 간장종지에 담죠. 간장종지가 간장종지답게 생기면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커피잔이 커피잔 같이 생기면 덕이야. 근데 보세요. 아우, 우리 아들은 참 애가 덕망이 있어. 이런 말 해도 안 해요. 내가 우리 남편은 참 덕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남편이라고 살면서도 참 우리 남편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정말 머리가 숙여져. 그런 남편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 남편이 남편 노릇을 잘한다 그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게 문제겠죠?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교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주방봉사는 주방봉사답게, 전도는 전도답게. 제가 요거 딱 하나 봤어요. 저도. 111 캠페인이었는데 111 전도 캠페인이고 기도 캠페인이었는데 1년에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 언제 부흥시켜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없어버려 저런 거. 나는 저런 거 위에서 시킨다고 다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기도 캠페인 한 사람에 한 명을 넣어서 10분씩 기도해요? 캠페인으로 외치면 안 되는 거야. 저런 걸 보면 찔림이 와야 돼. 아우, 내가 한 명을 넣어서 10분을 기도. 딴 사람을 내 남편,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될 거야. 아무 기도도 안 하면 저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자식 어쩌고 우리 남편 어쩌고 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헛될까요? 결단도 헛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캠페인을 하면 선교하자, 전도하자. 그럼 선교하는 거 뭐예요? 전도하는 거 뭐예요? 선교. 여러분 선교 뭘로 합니까? 나가서 선교해요? 미국, 일본 가요? 못 가죠.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 보내야지. 못 가지라도 주소도 모아서 보내야지. 여기 선교사님 계시잖아. 안 보내면 뭘로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는 다워야 되고 두 번째는 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어디 뭘 치료받으러 가는데요. 제가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딱 몇월 며칠. 근데 시간을 바꾸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안 된다. 나도 다른 스케줄 드리는데 곤란을 왜 갑자기 그러냐. 딴 사람 거를 왜 나한테 피해를 주냐고 맨 처음에 좀 그랬는데 나중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그러세요, 그랬어요. 안 갈 수도 있고,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그런 입장에서 당신한테 사정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당신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냐. 어, 됐다. 오라는 시간에 내가 할 테니까 마음 편안하게 조정한 대로 내가 할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다음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목사인 거 몰라요. 근데 핸드폰 번호를 주면 목사라고 딱 떠요, 안 떠요, 요새는? 다 떠요. 카톡에 뜨니까 이래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건 묻지 말고 거기는 뭐 목사 이런 거 하러 가는 데가 아니라 그런 건 묻지 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네요. 다르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덕이 있은 거예요? 없은 거예요?
덕을 끼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은 이렇게 덕을 끼쳐야 돼. 물건 사다가 또 막 깎는 것도 깎다가 또 아차 내가 예수님 있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서 손해를 보고 오면 집에 오면 누가 좋은 걸로 더 갖다 놨어. 훗날 우리 여기는 김금선 목사님은 아주 쉽는데 1등이잖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쨌든 그냥 버텨주고 나눠주고 섬기고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저도 그런 거 대장이에요. 소문 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줄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1조 10만 원 시작해도 얼마 못 가면 금방 100만 원 돼요.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는 그런 복을 통로로 쓰임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돼. 권사님이 돼가지고 대표 기도도 못하면 되겠어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집사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눈치를 채고 딱 준비하는. 주일날 되면 뭐예요? 예배 준비하죠. 주일날 되면 뭐예요? 헌금 준비하죠. 주일 다음은 어때요? 딴 때보다는 좀 이쁜 거 골라 입죠. 이번 주일날 내가 뭐 입고 가야지? 해외 안 해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건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는 거는 지식이야. 지식이란 건 아는 걸 좀 쌓아놓고 써야지. 돈이 좀 한 5만 원 있어가지고 만 원도 주고 7천 원도 또 한 2, 3만 원 남아있어야지. 만 원만 가져가서 만 원짜리 하나 달랑 짜면 홀랑 없어.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지식이 영적으로 쌓여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좋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지식이 있으면 문제가 뭐냐. 특히 목사들. 지식이 좀 있으면요. 교만해요. 어디 갔는지 지가 제일이야. 남의 말 안 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초신자하고 권사님하고 같겠어요. 집사님의 문제를 세 개 안다. 권사님의 일곱 개 안다. 목사님의 열 개 안다. 평신도는 한 개 알면 다인 거 몰라도 그만이죠. 수준이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절제 알면 아는 대로 믿음이 좀 있으면 있는 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대로 지식이 있는지만 거기에 절제가 따라야 돼요. 절제는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오래 참음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뭐 쫙 가다가 제일 끝에 있는 게 절제예요. 왜 그래요? 식한다 해놓고 한번 따라합시다. 다 된 밥에 못 빠져? 코 빠져. 다 된 밥에 코 빠지게 하는 일이 뭐냐? 절제예요. 절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데나 나서 아무데나 지가 해야 돼. 아무데나 지가. 남의 말 듣지도 않아. 시끄러워 죽겠어. 그런 사람은 어때요? 피곤해요. 그리고 그냥 할 수 없이 가까이 있으니까 대하긴 대하면서도 어떻게 속으로 제껴놓고 있어. 뭐 혼자 떠들고 듣지도 않아. 들을 말 하나도 없어. 들을 말만 딱딱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뭔 말 하려고만 하면 저 사람은 다 들을 말만 해. 그러고 가서 조심하고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래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 설교의 특징보다 지옥 천국 딱 두 개예요. 여러분도 천국으로 같이 가려고 이 말씀 전하는 걸 믿습니까? 거기 하면 목적이 천국이어야 돼. 그 다음에 절제하더라도 인내가 있어야 돼. 어느 때까지는 참지만 더는 못 참으면 어떻게 터져야 되죠. 응? 조금은 절제하면 또 내가 조심을 해주지만 이게 뭐 하루 가가지고 범벅서운 줄 모르고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내가 참 참아주고 기다려줬더니 이게 겁대가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질러야지. 내 질러야지. 그게 뭐예요? 절제 인내하고 참는다고 참는 데까지는 참지만은 못 참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절제를 한다면 각을 맞아. 여기 절제에서 제일 중요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 요거 이제 칼이라고 생각하고 자 요렇게 깎아봐. 깎아봐. 이렇게 깎으면 깎을수록 비싼 거 뭐예요? 깎으면 깎을 다른 거 무고 먹고 자꾸 깎으면 없어지잖아. 근데 깎으면 깎을수록 이만한 것도 깎으면 깎으면 깎아서 요만하게 만들어둔 아주 비싼 게 있어요. 뭐예요 그거? 정금. 에? 정금. 정금? 금. 금은 아니야. 따라합시다.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왜냐면 각을 많이 쳐야 육각형 한번 번쩍해. 근데 십이각형은 반짝반짝해. 근데 이거를 수없이 깎아놓고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다니면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이 깎아줘야 돼. 모난 게 깎아줘야 돼.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의 별이 되고 천국 가서 정말 응? 빛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렇게 이쁘게 믿으십시다. 예수 세련되게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인내하면서 꼭 각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다 좋아.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는 다 좋은데 뭐가 없어. 도무지 사람이 경거망동하고 경건한 데가 하나도. 기도할 때도 혼자 방언한다고 막 떠들고 울고 팍 이 요란. 그래야 기도가 상관되니까. 남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같은데 또 조용히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통성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금요 철야 같은데 때려보시고 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가 안 되는 그러면 어떻게 돼.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이 모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해야 됩니다. 누가 경건하니까? 하나님이 경건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야 돼.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아멘? 하나님의 성격과 품격에 맞는 내가 돼야 하나님 자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해서 예수 믿는 티가 푹푹 나도 안 되는 게 있는 경건이면 형제 우애가 있어요. 기독교 신자면 믿는 사람들 하면 서로 마음에 다 안 들어도 겉으로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안주집사님 이렇게 해주면서 서로 섬겨주면서 저는 오늘 아주 실질적인 걸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긴 하는데 좀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적극적으로 하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좀 더 티를 팍팍 내면서 하자.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면 어때? 궁뎅이가 가볍잖아. 그냥 집에서 올 때부터 뭐 사탕이라도 하나 챙겨가지고 주고 싶죠. 어? 근데 오늘 오긴 와야 되는데 별로 오고 싶지 않다. 억지로 와. 뭘 챙겨 있는 것도 빼놓고 오죠. 여러분, 서로 막 챙겨다가 서로 주면서 그런 화기애애한 그런 성도 관계를 만들어감으로써 그야말로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질제,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경건도 있고, 형제 우애도 있고. 이러므로서 거기에 마지막에 붙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두 손으로 합시다. 이렇게 들었다가 자기한테 먼저 보. 자기한테 먼저 보여. 뭘 보여? 사랑을 부어라. 사랑을 부어라. 말로 해야지. 사랑을 부어라. 그 다음 서로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드립니다. 사랑을 부어드립니다. 사랑을 부어드립니다. 그럼 뭐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불사르기는 너를 내주고 네가 뭐 아무리 잘한다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러지? 한번 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두 개만 가지고 갑니다. 부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있으면 흡족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이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므로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 돼요. 소경이라 멀리 보지도 못하고 문제는 옛죄가 깨끗하게 된 거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죠?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구주로 섬겼더니 죄인 아니고 의인이죠? 근데 이제 의인이 된 것도 잊어버렸다. 왜? 옛죄로 돌아가가지고 어? 돼지가 씻었다가 도를 눕고 개가 토했다가 도를 먹는 것처럼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옛죄의 깨끗함을 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단계가 뭔가 10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야 돼. 뭐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죠. 이 많은 인간들 가운데 그 부자 잘난 사람 많은데 예수 안 믿는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택해서 불러도 예수 믿게 하고 어떨 때는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나와요 안 나와요?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때 기도도 안 나오는데 아버지 하고 속 털어놓고 교회를 향해서 오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고 여기 오면 그냥 나는 그래요. 속에서 바깥에서 막 이런 일이 있는데 가도 할 데 없잖아. 길에서 보러 그냥 교회를 쫓아와가지고 의자에 미쳐 앉지도 못해. 신발 짝 벗어 내던지면서 아버지 그러고 주저앉았다면 막 눈물에 콧물에 번복하고 나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다 했니? 나한테 속이 시원하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속이 시원해야 돼, 안 시원해야 돼? 우리 생각엔 시원해야 되죠. 근데 안 시원해요. 뭐만 남아요? 따릅시다. 하나님 앞에 미안하기만 하다. 왜 그래요? 여직 베풀어 준 거 다 어디 갔다 까질러 먹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 당해놓고도 원망을 딴 데 가서 하고 안 잡고 지 탓은 조금도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 그럴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엉성을 떨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는 좋으면서 속으로 어때요? 아이고, 지가 잘못해놓고, 어? 지금도 지가 잘못해놓고 지 잘못해 한 개도 모르고 지동생만 남으래는 속으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도 겉으로는 엄마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안 그러면 애가 어긋날까봐.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를 막 그런 말을 다 받아주세요. 그렇지만 그거 끝나고 나고 정신 차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다시 빚어주시는 단계가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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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래서 이같이 이렇게 하면 택하심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응? 굳게 해야 돼. 우리 자리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넘어지지 말고 가야 돼. 그렇게 하면 우리 11절 같이 읽을게요. 11절 베드로후서 예, 1장 11절 같이 읽으시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 그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마칠 거예요. 시편 23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병도 그날은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7만 걸음 운도 하시고 막 쭉 가가지고 끝에 뭐가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영원히 돌아가리로다. 그거 거하리로다 하는 게 아버지 집에 같이 살리로다 하는 거예요. 요즘 성경은 살리로다 바꿔놨는데 그 다 뜻이 다른 거예요. 옛날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아버지 집으로, 또 왜요?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왔던 존재들인데 세상에 없어서 흥탕방탕 살다가 어머나 여기 우리 집 아닌 거 알았죠. 그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예수 삶 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소용없어.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가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가는 거. 우리는 오늘도 제가 그래서 여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몇 가지 기도하면서 몇 가지 적은 거는요, 베드로서 1장 4절로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않으면 골로새서 1장 12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를 못 가. 확실히 이사 갔습니다. 우리는 옛주에서 시즌 받았습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신부단장으로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사랑에, 우애. 이런 거를 화장품으로 써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보세요. 이 신부가 진짜 제일 이쁘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죽음도 보지 말고. 여러분도 오래 사셨는데, 내 생각에는 20, 30년은 예수님 올 것 같아요. 이 세상 돌아가면 꼬라지거든요. 조금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오래 사셔서. 이렇게 살았어, 천국 가자.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자. 이렇게 사는 게 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서 천국 가자. 목적은 천국이잖아. 아무것도 안 해. 천국에. 응? 그래서 제가 오늘 거듭남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어? 거듭남과 지난주에 거듭남, 이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어디 가는 거예요? 둘 다. 거듭나도 천국 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도 천국 가고. 할렐루야. 잘합시다. 이 시간은 우리의 목적지 천국에 이미 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네. 말씀대로 살면 천국 안 갈 사람이 없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게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조금만 신경 쓰고 많이 필요 없잖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나는 천국 가는구나. 나는 흑암의 나라에 안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 사랑의 나라를 가는 거. 모든 목표를 거기다 두지 않으면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잠긴단 말이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거룩한 거 싫어하고 이런 자로 살면은 지옥.
그러나 신의 성품, 하나님 자식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면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천국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영광 드리며 성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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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오늘 안산 순복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정답에서 목자를 축복해 주신 걸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 맛있게 먹여 주고 먹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잊어버리지 말아서 지난주에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않으면 경건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쉽게 배웠으니까 이 두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하나님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마음속에 이미 우리는 천국으로 발을 다 옮긴 사람들이니까 오늘 영적으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해서 신부단장 잘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영광을 주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완전한 영생 천국을 잃지 않고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안산 순복음교회가 또 되고 안산 순복음교회 우리 김문선 담임목사님 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저희들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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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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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